자, 지금부터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과 분쟁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공부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이게 여기가 이제 중앙정부가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단체를 이제 비교를 해보는데, 지자체, 광역자치단체 하나 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단체, 인데요. 광역자치단체, 가라고 할까요? 가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라고 하는 광역자치단체를 볼까요? 나의 광역자치단체가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한번 해보죠. 광역자치단체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 요 밑에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있는데, 가 밑에 이제, 여기에 이제, A라고 하는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A, 그 다음에 여기 B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나 밑에 이렇게 가지고 C가 있다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이렇게 설정해 놓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상황에서 중앙정부랑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또 벌어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예, 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 보면은요, 지도도 하고요, 뭐, 때로는 뭐, 좋은 관계일 땐 지원도,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또, 감독권도 가지고 있어요. 감독도 합니다. 지도, 지원, 감독, 이런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를 해요. 이런 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하냐면은요, 이런 것도 하죠. 강제 이행 명령 같은 게 있다 그랬죠? 강제 이행 명령 같은 거를 또 내리기도 합니다. 저게 위임 사무 같은 거가 있을 때 강제 이행 명령 같은 것들을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제 이행 명령. 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있잖아요. 이 강제 이행 명령과 그 다음에 강제 이행 명령이 내려갔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집행도 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시정 명령 같은 것도 있어요. 시정 명령. 시정을 명령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요. 이제 제3자로 가보면, 제3자를 통한 방식으로 가보면, 이거는 이제 소송 같은 것들을 제기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어떤 이제 권한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사법부를 통해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요. 분쟁 조정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분쟁 조정기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또 행정협의 조정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문제 해결에 또 방법을 찾기도 하는데,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다라고 하면, 이 행정협의 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네,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고,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강제력이 탁 주어진다라기보다도 조정안을 한번 받아보고 그 조정안을 수락할지를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이제 이게 제3자의 어떤 그 판단을 통한 해결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뭐 이렇게 나눠놨는데, 아무튼 여기에서 있잖아요. 이런 경우를 하나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기초자치단체 간에 갈등이 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와 여기에 갈등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때는 있잖아요. 이 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잖아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받아볼 수가 있는데, 이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어디 소속이냐면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시도지사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생각났을 때 빨리 말해줘야지. 앞전 시간에 제가 그 시도지사의 지위가 차관급이다, 그런데 서울시만 장관급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서울시 밑에
부단체장인 시장들은 전부 다 차관급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관급이면은 정무직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일반직, 별정직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가, 행정부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일반직 국가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무부단체장은, 거기 뭐, 광역자치단체장이 자기와 가까운, 자기의 어떤 얘기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 잘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임명하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서울은 아예 그 부단체장들이 전부 다 차관급이기 때문에 장차관급이면 다 정무직으로 이제 다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 부분을 살짝 놓치고 그냥 말하고 지나갔나 봐요. 서울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 일반직 별정직 얘기를 하고 갔나 본데, 그거는 이제 서울은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좀 다시 한번 생각난 김에 그 얘기해드리고, 아무튼 간에 이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기 기초자치단체가, 그러니까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에 분쟁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요,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이렇게 갈등이 있다거나 말이에요. 이렇게 갈등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등이 있다거나, 그죠? 이렇게 갈등이 벌어졌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갈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지금 다 뭔지 알겠어요? 광역자치단체들끼리 간의 분쟁, 아니면은 광역자치단체와 그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 아니면은 또 이제 이렇게 기초자치단체 간의 분쟁이지만은 서로 소속된 광역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그런 경우는 이거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요 경우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것을 가져가 볼 수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어디 소속이냐? 이거는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의 양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행안부 장관 소속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간다. 요걸 하나 이렇게 잘 구분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요 안에서요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분쟁이 벌어졌을 때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광역행정이라는 개념으로 같이 또 녹여서 말씀을 좀 드려보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행정협의회 같은 거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그랬죠? 행정협의회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협의체를 만드는 것도 있다 그랬죠?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그 저거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 저 조합을 만드는데,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그랬을 때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특별지방자치단체란 말을 쓰는 거, 이거를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요, 일부사무조합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서 이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조합 따로 써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얘가 이제 이름을 헷갈리지 말고 봐야 돼요. 그래놓고 제가 아까 다르게 불러줬죠? 특별지방자치단체야 얘가. 특별지방자치단체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은 다른 거죠? 특별지방행정기관이다 그랬을 때는 그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중앙정부가 관치행정할 때 자기네 소속기관으로 설치해놓는 걸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고, 여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해가지고 특별자치단체 조합을 보시면 됩니다만은, 이 조합의 유형이 일부 사무조합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부분 사무조합 그리고 전부 사무조합
사무조합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합병이 있죠. 합병 같은 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크게 보면 이런 게 있는데 이 안에서 봤을 적에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었죠. 어떻게 되냐면 여기 광역행정 차원에서 봤을 때 요런 거는 말입니다. 요런 거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는 장인애들끼리 소소하게 이제 일 부분을 가지고서 같이 공동 사무 처리를 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공동 사무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전부 사무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합병 방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합치면 뭐가 되냐면 이건 통합 방식이에요. 통합 방식이 되고 부분 사무조합 같은 거는 연합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연합은 인정을 안 해요. 연합은 인정을 안 하고 저렇게 공동사무처리나 통합 방식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다. 됐어요? 네. 이런 방식들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있잖아요. 여기 행정협의회 같은 데는요. 여기는요. 행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내용은 여기는 의무가 됩니다. 의무적으로 이제 이행을 해야 돼요. 의무 이행을 해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뭐 협의를 했으니까 안 따라도 그만이다. 이러면 안 되고 협의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이걸 이행해 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게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이제 별도 법인이에요. 별도의 법인 형태로 따로 요거는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특징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사법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법부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사법기관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냐면 행정소송이 있거든요. 행정소송의 유형 중에서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어요. 기관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관소송 이런 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 중에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 있잖아요. 헌법소송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헌법재판소 헌법소송 중에는 뭐가 있냐면은 저기가 있습니다. 이게 저 권한쟁의 심판이라 그래가지고 기관들 간에 권한에 대해서 이게 내 권한이냐 네 권한이냐 이게 다툼이 있을 때 요거 이제 심판을 받아볼 수도 있죠. 알겠죠? 이렇게 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또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큰 틀을 한번 잡아 놓으시고 이 속에서 한번 우리 하나씩 꼼꼼히 또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40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여기서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이제 분쟁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당사자 간에 이제 분쟁 조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행정협의회를 만들거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을 구성하거나 시도지사협의체 같은 전국적 협의체를 만들거나 하는 방법들이 있고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으로서 지금 보면은 아까 말했던 이제 그 분쟁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가져가 보는 이런 방법도 있다. 그리고 각종 뭐 영역별 조정위원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분쟁이 있을 때 이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제 행정협의 조정위원회가 있다. 그게 이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번은요. 아예 행정부 차원에서 지도 감독, 그죠? 시정 명령,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시정 명령이 있고 취소, 정지를 시켜버리는 제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위반해서 뭐 업무 집행이 있었다. 그럴 때는 아예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거나 정지를 시켜버리는 것도 중앙정부가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직무이행 명령 같은 것들을 하기도 하고요. 지방의회가 잘못된 잘못된 의결을 했을 때는 제의 요구를 하라고
중앙정부가 지자체장에게 요구할 수도 있고 재의결될 상황에 대해서 이게 이제 법령에 위반된 것 같다 싶을 때는 또 대법원에 제소하라고 또 요구할 수도 있고 제소를 안 하면 직접 제소를 할 수도 있고요. 막 그래요. 알겠죠? 중앙정부기관이 끼어들 수 있는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법적 분쟁제도로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이의소송에 대한 법원의 심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의 지도, 감독 이런 게 있습니다. 국가의 지도, 감독 이런 게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지도 및 지원 해가지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그리고 국가사무 또는 시도사무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에서는 지도와 지원이죠.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무에 대해서 지도할 건 지도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지원해 주는데 국가사무와 시도사무를 위임받아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2번은 위임받아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고 지도도 하고 야, 이 똑바로 안 하냐? 감독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위법 부당한 명령과 처분이 있었을 때 이것에 대해 가지고 이제 시정을 이제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시정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서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될 때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상급단체에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 정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항상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사무에는 위임사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치사무가 있지 않습니까? 고유사무. 근데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원래가. 자, 그래갖고 자치사무를 건드리는 경우는 상위법 위반, 분명히 법령이 위반됐다 이런 게 전제가 되면 좀 건드리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은 다 이제 위임사무에 관련해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받으시면 되고 직무이행 명령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법령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 위임사무나 그 다음에 시도 위임사무의 관료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이 될 때 시도에 대해서는 주무부 장관,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서 서면으로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만약에 기간 내에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은 대집행한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체장도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이행 명령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 가지고 관련 제도들이 좀 깊게 나왔고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자치사무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감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은 이때는 이제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아무튼 자치사무를 건드릴 때는 법령 위반이 있을 때만 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지방의 의결에 대한 제의 제소는 앞전 시간에 우리가 정리해봤던 내용 그거대로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방의 의결에 대한 제의 제소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여기 감사 하나가 추가된 거예요. 감사. 감사 하나가 추가된 거고요. 나머지는 요 틀에서 좀 보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요 정도 틀을 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최대한 도식화 해본 거예요. 최대한 도식화 해본 거니까 말로 쭉 읽으면 되게 난해하잖아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아 이게 요 구조입니다. 요 구조. 요 구조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되겠어요. 됐을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주민참여제도 쪽으로 좀 이제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주민참여. 주민참여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저 주민참여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가 주민복리를 위해서 직접 참여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요. 주민참여제도에 그 주민의 자격이 있는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 주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주민의 권리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당연한 권리와 의무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에
이제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주민총회는 없습니다. 이건 직접 민주정치적인 요소인데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고요. 주민투표하고 있고 주민소환하고 있고 주민조례개편청구가 있죠. 주민감사청구 있고요. 주민소송 있고요. 다 있어요. 그 다음에 기타 거기 보니까 선거와 청원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공청회 진정 뭐 자문위원회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는데 앵간한 거다 있어요. 지방에. 자 그래서 우리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뭐냐면 이게 참여의 수단입니다. 참여 수단들을 보는 것인데,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참여 수단이 이제 채택되어 있는 것과 불채택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이제 국민투표? 있어요, 없어요? 국민투표제도 있어요. 대통령이 부의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헌법에. 국민투표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소환제도는 법안만 올라가 있어요. 법안만 올라가 있고 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채택이 안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발안제도. 그러니까 법률안 같은 것들을 우리가 내는 거죠, 국민들이. 이건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서명운동 해가지고 갖다 국회에다 제출하고 이런 게 있는데 무슨 뭐 천만 서명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국회에다가 뭐 제출하고 이런 거 있는데 국회 사무처에다 내면은 알았다고 받고 그걸 끝이에요. 그냥 한번 이슈를 만드는 것뿐이고 국민 여론을 조성한다는 의미이지 이게 뭐 법적 강제력이 존재하거나 전혀 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 제도가 공식적으로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 감사 청구 제도가 있느냐. 요게 있느냐 그랬을 때 요거 있습니다. 요거 있는데요. 우리 이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 국민 감사 청구 제도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19세 이상의 국민이 청구하면 감사가 진행돼야 된다고 돼 있는데 그 인원을 대통령령에서 300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300인 이상의 국민이 청구할 경우에 감사 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감사 청구를 했는데 감사 60일 이내 감사 마무리해주고 뭐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이행을 하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 단계에서든지 간에 문제가 좀 있다. 여겨질 때 감사를 제대로 진행을 안 하는구나. 혹은 감사를 진행했지만은 무슨 문제? 했지만은 감사를 진행했지만은 이걸 이행을 제대로 안 한다든가. 예. 아니면 결과가 좀 흐리멍텅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사법부에. 국민감사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소송을 하는 건데 이 청구자들이 이제 소송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국민소송제가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국민소송제가 없고 그 다음에요 참여예산제도가 있어요. 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이것은 있습니다. 이것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최근에 따끈따끈하게. 요거는 이제 받아들이고 있고, 지방 차원에서 봤을 때, 예, 주민자로 다 바꾸면 돼요. 그럼 주민투표가 있느냐? 주민투표 있죠. 그리고 주민소환 있느냐? 주민소환도 있죠. 그리고 주민발안이 있느냐? 주민발안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제도죠. 이런 제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감사 청구제도가 그랬는데, 주민감사 청구제도. 요 이름으로, 돼 있는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주민감사 청구해가지고 결과가 미온적일 때, 이행이 안될 때, 개선이 안될 때, 그럴 때, 주민소송 걸수 있는 장치 있느냐? 주민소송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민소송제 있다. 이렇게 봐두시고,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그럼 있냐? 있다. 이것도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있고 없고도 좀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를, 어느 게 먼저 도입됐는지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어느 게 먼저 도입됐냐, 주민참여제도에서 어느 게 먼저 도입됐냐, 이런 건데, 뭐 1번은 어떤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게 1999년 이고요. 얘도 주민감사도 1999년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투표가 2004년 도입이 됐고, 그 다음에 주민 소송제, 요게 이제 2005년에 도입됐다. 그리고 이제 주민 소환제, 요게 이제 2007년에 도입이 됐죠. 2007년에 도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무화된 게 2011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연도까지는 뭐 외우고 있지 않더라도 그래도 이 순서 정도는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어떤 게 먼저 도입됐구나 정도까지는 알아두면 신상에 좋긴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저게 뭐가 먼저 도입되고 나중에 도입되는데 뭐 중요합니까, 그게? 아, 문제 내는 사람 수준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진짜. 왜 저런 쓰잘데기 없는 걸 물어봐. 그잖아요. 쓰잘데기 없는 거 정말. 저게 무슨 의미가 있어, 저게. 무슨 의미가? 아, 먼저 돼서, 뭐, 그게 그래서 안착이 잘 됐고, 나중에 된건 아직 안착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나? 뭐, 쓰잘데기 없는 걸 자꾸 물어보나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제를 푸는 사람이지, 문제를 내는 사람이 아니니까. 문제 내는 사람 아무리 욕해봐야 뭐예요. 문제를 잘 풀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쵸? 그렇게 이제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먼저 이제 주민투표제도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서도 있잖아요. 이 중에서도, 요거가 다 어디에 이제 이게 이 제도가 명시돼 있냐면 지방자치법이 있어요. 지방자치법에서 요 내용들이 이제 모여져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런데 주민소환제도하고요, 주민투표제도는요 개별법이 있어요. 또 특별법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민투표법이 있고요. 그리고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법만 딱 봐가지고서는 저 내용은 구체적으로 좀 파악하기는 좀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간에 요 제도들이 이렇게 지방자치법상에 언급되어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주민투표에 대한 얘기 먼저 좀 보자면, 자, 이제 사유를 한번 볼까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 중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기네들의 수준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런 거를 갖다가 주민투표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건 이제 제외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아, 자기네 문제가 아닌 거를 자기네 주민이 투표한다는 건 웃기지도 않은 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주민투표 잘못해가지고 뭐돈못 쓰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한테 세금 걷지 마라, 뭐 이런 거 결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조세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기관을 설치하면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니까 이거 설치 못하게 하고 막 이럴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에 관한 사항 등, 주민투표 부칙이 부적합한 상황에 대해서는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를 한다, 받으시면 됩니다. 주민투표권자는 19세 이상의 주민입니다. 지금 연령 규정으로 봤을 때,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령만 18세로 낮아져 있고요. 나머지 연령들은 대부분 다 19세에 묶여 있어요,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것도 19세 이상의 주민이 들어오고요. 외국인도 일정한 장애가 갖춘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권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의인데요. 주민투표 발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있잖아요. 이저 주민투표는 누가 붙이는 거냐면 지방자치단체 장이 붙이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주민투표를 붙이는 겁니다. 주민투표를 붙이는 건데, 그 주민투표를 붙일 때 스스로의 판단에 의거하여, 야, 이거 주민투표 한번 붙여봐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그냥 뭐 자기 맘 먹었다고 그냥 주민투표 그냥 바로 발동하는 게 아니고 지방의회에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 동의에다가 메모를 하나 하신다면은 어떤 거냐면, 지방의회의 동의에다 메모를 하나 하신다면 그냥 일반 의결 정족수를 적용한다. 즉 일반 의결 정족수는 제적 과반 출석의 출석 의원 과반 찬성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일반의결 종족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반의결 종족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해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지방의회가 또 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일반의결 종족수가 아니야. 장인애들이 원할 때는 있잖아요. 장인애들이 원할 때,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할 때, 그때는요, 우리의 제2통과시의 요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 제적에 보니까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되는 거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렇게 돼가지고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합시다 이렇게 제안할 때에는 장인애들끼리의 이 동의가 많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과반 출석에 출석한 3분의 2 이상의 찬성. 아니, 주민투표를 붙여보자는 거니까 뭐 내용을 가지고 3분의 2 찬성을 구하기는 어렵지만 주민투표 붙일까 말까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3분의 2 동의 가능할 거 아닙니까? 쉽게.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주민도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런 거 받으셔야 돼요. 20분의 1이면 몇 프로예요? 5%죠. 5분의 1이면 20%죠. 기억하기 좋게 돼 있죠. 자, 다시요. 봐봐요. 주민들이 원할 때 주민투표 붙이는데, 이거 봐봐요. 이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얘를 좀 끄집어내 볼게요. 이렇게 끄집어냈을 때, 이거는 이제 지자체장이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자체장이 할 때, 지자체장이 말이에요. 이거 부의할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주민의 이제 요구가 있다. 요구의 이제 요건이죠. 요건. 요건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요건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에 5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여기에 5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5분의 1 이하.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죠?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 이게 따지니까 5%인 거죠. 전체. 그리고 여기는 5분의 1이면 20%에 해당되죠. 그래서 2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20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범위 아닙니까? 요 범위를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법률은 누가 제정해요? 법률은 국회의원들이 정해놓는 거죠. 국회의원들이 요 기준을 딱 정해놨고, 이 기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범위 내에서 각자 지방자치단체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서 최저선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네 조례로. 조례로 최저선을 정해. 요 범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근데 대신에. 조례로 요 최저선을 정하고, 요 최저선 이상의 주민이 연서한다 그래요. 같이 서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청구 요건이 성립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 조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요 조건 이해가 됩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 요 범위 안에서 각자가 조례로 최저선만 정하면 되는 거예요. 최저선만. 법률은 요 범위를 줬어요. 니네 최저선을 요 범위 안에서 정해라. 이래가지고 최저선을 조례로 정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로 딱 정하고 지방의회가 그 이상의 수가 연서화해서 서명하면, 그러면 이게 지자체장이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민투표를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숫자의 범주를 기억하기 좋게 해놨어, 보니까. 왜냐면 20분의 1은 5%고, 이 5가 여기로 갔는데 5분의 1은 또 20%고, 얘가 여기고, 그러니까 이게 억지지만 저렇게 이제 연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중앙행정기관장도 주민투표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지방자치단체 폐치 분합, 지방자치단체를 폐, 없애거나 치, 설치하거나 분합, 나누거나 합치거나, 아니면 주요 시설의 설치 같은 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할 때에는 지자체장에게 뭘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저 요건들이 성립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가 있는데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결정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 결정에서 보면 주민투표에 붙여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소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그래서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한다? 3분의 1 이상이 나오지 않으면은 개함하지 않습니다.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했을 땐 뚜껑을 안 열어요. 뚜껑 안 열어요. 투표를 했지만 뚜껑을 안 엽니다. 투표율이 3분의 1 이상이 넘어가야 뚜껑을 열어요. 그러고서는 그때는 이제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가 된다. 3분의 1. 그래서 이 주민투표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서울시에서 무상급식 조례안 이거를 의회가 처리하려고 할때 서울시장 당시 오세훈이라는 분이 서울시장 할 때인데 이분도 내년에 대선 나온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분도 아무튼 유력 정치인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분이 그 젊은 나이에 시장이 됐었는데 재선에 성공한 상황에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울시 의회는 또 민주당 쪽이 많이 차지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의회가 막 이제 자기네들이 무상급식 같은 거 하겠다고 막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시장은 자, 나는 생각이 다르다. 이래가지고 이걸 주민투표에 붙여보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그 주민투표에 이제 붙였는데 이걸 민주당 쪽에서 가만 보니까 여론상으로는 자기네가 우세한데 무상급식 하자는 여론이 더 많은데 그런데 이게 주민투표는 그 지역에서만 하는 투표다 보니까 공휴일이 아닙니다. 공휴일이 아닌 날 투표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 연세가 많으신 아주 보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은 투표장에 많이 나가고 출근 안 하는 분들은 그리고 이 젊은 이 세대들이 투표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론은 분명히 많이 앞서는데 이게 잘못 자칫했다가는 3분의 1을 넘기긴 넘겼는데 그 3분의 1 투표를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수적 유권자들, 연세 많으신 노인들 이런 분들이 가서 투표를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여론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제 불안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캠페인인 줄 알아요?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 주민투표는 시장이 애들 밥안 주려고, 꼼수를 써서 하는, 꼼수는 아니지 사실은.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 애들 밥안 주려고 하는 투표, 나쁜 투표, 그러므로 투표장에 가지 맙시다. 이렇게 캠페인을 했어요, 거꾸로. 어떻게 하려는 전략이에요? 3분의 1의 투표율이 안 나오게 해가지고 투표함을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못 가게 하면은 어차피 지방의회, 서울시 의회가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무상급식은 처리하면 되거든요. 이 부결된 효과가 생기니까. 3분의 1이 안 넘어가면은. 그래가지고, 그때, 나쁜 투표 하지 맙시다. 이런 캠페인을 했던, 웃지 못할 이 상황이죠. 네, 투표율을 낮추는 전략. 이런 걸 써가지고, 이제, 그,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갔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 이제 내용들이 그 밑에 표로도 정리되어 있으니까 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남은 우리 참여 제도를 한번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